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웰빙까지 중시하는 웰니스가 사회적 트렌드로 확산되며 큰 각광을 받아온 금강속면 소광리 금강송 에코리움 웰니스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1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됐다고 울진군은 밝혔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 웰니스 관광지는 한방과 힐링, 명상 뷰티, 스파 자연 숲치유 등의 테마로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7년부터 선정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금강송 에코리움을 비롯하여 전국의 7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금강송 에코리움은 국내 최대 규모의 천연림 군락지인 울진 금강 소나무숲 초입에 16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어 숲을 통한 쉼과 치유를 선사하는 체류형 산림 휴양시설로 금강송 테마 전시관을 비롯해 금강송 치유센터, 수련동 황토 찜질방, 스파 유르트, 금강송 숲길 탐방로 등의 시설과 숲 치유와 요가, 명상, 울진의 자연을 담은 저염 건강식 체험, 테라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최대 150여 명의 숙식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닌 금강 소나무 숲의 환경, 그 자체를 오롯이 느끼고 싶은 사람들의 쉼과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웰니스 관광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백선의 이름을 올린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이 위치하고 있어 숲길 트레킹으로 힐링을 하고 숲을 통해 여유와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강 소나무 숲길은 북면 두천리에서 금강 속면 소광리 일원에 위치하여 현재 7구간으로 대한민국 최대의 금강 송굴락지와 산양서식지, 500년 소나무, 대왕송, 보부상들이 걸었던 11형 옛길을 걸어가는 탐방로로 금강송 에코리움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위해 숲길 7구간 중 하나인 가족 탐방로 예약을 돕고 있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금강송 에코리움이 웰니스 관광지에 선정되어 미세먼지가 가장 적고 공기 좋은 청정 울진의 이미지가 한층 제고되었으며 코로나19 시대에 울진이 힐링과 치유의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